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비경 87회차 성일모입니다. 오늘은 벚구경 제20애신품 11장에서 13장 우리가 통달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금강경 응화비진분에 보면 일체 모든 것은 형상이 있다지만 이 모든 것은 꿈속의 모양과 그림자로다. 한 생각 바로잡고 지혜를 관조하니 헛개비 그림자에 번개 같은 물거품일세라고 했는데요. 우리 삶에는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고요. 또 부귀빈천이나 산홍공상 또 높고 낮음이 있지만 청령 우리가 가져온 것은 무엇이고 또한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한 조각 구름이 형성이 되었다가 또 한 조각 구름이 이지러지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반석과 같은 마음으로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었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도가 아닌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을 버리지 않고 애욕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또한 고통을 버리지 않고 즐거움도 버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통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은 있지만 탐욕이 없는 것이요, 또 애욕은 있지만 애욕이 없는 것이요, 또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받지 않고 또 즐거움이 있지만 즐거움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애신품 11에서 13장에서 자리이인 악이불비오 육지이리산 계문위체라 여유자우 욕생천상이요 경학문법 당년불교인이라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고 언제나 이익이 되어 없어지지 않나니 제 몸의 이익됨을 알려고 하면 게을과 많이 들음이 제일이니라. 만일 스스로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저 하늘 위에 나고자 하고 또한 법을 공경하여 즐겁게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범영 필 애려여 무리 손 소무라 여시이 일수요 사무 불실시라. 대개 할 일은 미리 생각해서 힘써야 할 것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마음 먹고 날마다 닦으면 하는 일의 시기를 놓치지 않으리라. 우리가 닦는다라고 불자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뭘로 닦아요? 바로 우리가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정회를 해서 탐진치를 없애는 걸 우리는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부치 사지 사요 능지 종성이라 진견 신응행이요 여시득 수욕이니라. 대개 이를 잘 경영하는 사람은 결국엔 이익을 얻나니 참되게 모아서 몸으로 행해 나가면 이렇게 하여 깨달음의 소원을 이루느니라.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 개인의 소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불보살님의 소원인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는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 속에는
겸손이 싹들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이 잘 나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목소리나 눈빛, 또 걸음걸이나 행동까지도 힘이나 무게가 실려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듯이 참으로 움직이고 실속 있는 사람은 조용하고 겸손하고 또 경계가 없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욱 움직이는 것처럼 떠들썩한가 하면요. 남의 이름이나 간판을 내세우고 또한 부족한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거들먹거리기에 급급한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겸손 속에서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행복해 살수 있는 그러한 비법들이 엄청나 많이 설해져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고 또한 사람을 어리석게도 하지 않으니,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바로 사람에게 있고 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법은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고 또 사람을 버리게도 하지 않으니, 취하고 버리는 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지 법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울자님들 스스로 깨달음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 87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